김도훈 읽기 연습 과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okay. I'm going to travel to in Singapore. I'm excited. I'm excited. I'm excited.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행 가는 중이다. 가져가는 생각보다 힘들어. 오케이, 수고했어. 자, 이 부분 틀렸습니다. 나는 여행 가는 중이다 하면 여행 가다 travel, 여행 가는 중인 traveling. 나는 여행 가는 중이다 I'm traveling to Singapore가 나는 싱가포르로 여행 가는 중이다 중. 자, 여기서 단어 할 때 분명히 뭘 했냐면요, 이거 했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면 be going to가 무슨 뜻인데. be going to가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될 수 있고 또 어디로 가는 것. 아, 그래요? 그건 going에 가는 중인이 될 수 있고 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분명히 선생님이 be going to가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뭐 할 예정이다. 오케이.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된다 했냐면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그때는 be going to가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될 수가 없고 뭐뭐 할 예정이다니까 트래블의 뜻은 어디, 갈, 어디 가고 없습니까? 이 뜻이에요. 계획 말하기라 합니다. 이걸 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넣는 걸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여행 갈 예정이야.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싱가포르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예.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문장 하나만 남기고요. 두 문장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충분히 예상이 되죠. 그래서 싱가포르로 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네. 그래서 너 어디로 여행 갈 예정이니? 라고 네. 비는 M이나 R나 is로 변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인지 묻는 방법입니다. 너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야?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너 어디로 여행 갈 예정이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Okay.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Singapore 이렇게 된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번엔 또 좀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또 다른 문장. 그래서 요렇게 하고 너는 왜 신났니?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신났니?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excited가 궁금하단 말이죠. 네. excited 무슨 씨야? excited가 뜻이 뭐니까? 신난. 신난이니까 무슨 씨? 어떤 씨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니? 너 어떤니?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중에서 뭔지 했으면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만 보면 되죠.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너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How are you?
그렇죠. 됐습니까? 너 어때? How are you? How are you? I'm excited. 어때? 신났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Singapore, 싱가포르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였죠? 그래서 넌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었고요. 너 어떤 니? 라고 묻는 건? How are you? 였죠. 오케이. 그래서 난 여행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In the airport. I'm going to travel. In the Singapore. In the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어디 어디로? 네. To. To Singapore. 난 신난다. I'm excited.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I'm excited. 그래서 두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where? 아니, 문장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가 한 문장이고 I'm excited가 두 번째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be 동사 I'm excited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그래서 전부 다 묻는 말이 are you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how are you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who are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뜻은 너는 좋겠다 잘 됐구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나 너는 조심해야 해야만 한다. 그렇죠. should의 뜻은 해야만 한다죠. 해야만 한다. 싱가포르에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넌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됐습니까? 그래서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 좀 없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복사하고 붙여놓은 다음에 묻기 위해서 너는 나가 될 거고요. 나는 조심해야만 하니 싱가포르에서.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싱가포르에서 어디에서 그렇죠. 어디란 질문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조심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까요? Where? I should be careful. 자, 이게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누가 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should가 해야만 한다. 그럼 조심해야만 조심하다 하다시요. 비동사요. should, will, should, can, may, 양념시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양념시요. 양념시 뒤에 하다시의 원래 모습 쓴 거죠. 양념시 문장이죠. 세 가지 중에서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should I be careful? 얘가 누가라는 질문 앞으로 오죠 일로. 네. You는 I가 됐고요. Where should I be careful? 제가 어디서 조심해야 됩니까?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제가 어디서 조심해야 돼요?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you should be careful은 뭐다? 세 가지 문장을 양념시라서 양념시가 앞으로 가면 되죠. Can you swim 하듯이 You can swim을 Can you swim 하듯이 You should be careful을 Should I be careful?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건 조금 바꿔서 조심 이거 care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careful은 무슨 뜻이고 조심 조심하다야? 네, 조심. 얘는 왜 있지? 조심하는 조심하는 무슨 시야? 조심하는 비동사 아닌 거 어떤 시야? 오케이 어떤 시니까
Careful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겠죠. 전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How should I be careful? How should I be careful? Careful이 궁금해서 how가 됐는데 careful이 또 나옵니까? Okay. 제가 싱가포르에서 어때야만 합니까?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You should be careful. 그래서 어떤 조심하는. 됐습니까? 자, 묻고 답하기. 그래서 앞에 good for you 하고 버섯 없다 치고 in Singapor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제가 어디서 조심해야 될까요? 겠죠. 제가 어디서 조심해야 될까요? Should I 제가 어디서 조심해야 될까요? Where should I be careful? Where should I be careful? 제가 어디서 조심해야 돼요? Where should I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영어 문장 만들기 잘 됐구나. Good for you. Good for you. 하지만 But 넌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But 오늘 시험 있나? 시험 확인해볼까? 없던데? 넌 조심해야만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아, 있구나, 시험. 잠깐만요. 넌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서? In Singapore. In Singapore. 어? Why? 그렇죠? 네. 왜 이 말이죠. 네. 자, 이거 많은 말이 생겼겠는데요. Why should 오, 그렇지.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오, Singapore. 그렇죠. 내가 왜 싱가포르에서 조심해야만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싱가포르에서 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in Singap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오케이,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Because there are 있는 거기에 some rules가 몇 가지 규칙들이 are different 다른 다 인데 because 붙었으니까 because의 뜻 다르기 때문에 뭐와는 from Korean rules 아, 거기에 몇 가지 규칙들이 한국의 규칙과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라는 말은 어디에? 싱가포르. 그러니까 대여는 뭐 대신 왔다? 대여는 싱가포르에서 in 싱가포르 싱가포르 대신 왔어. Some rules in Singapo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야. 이거를 In Singapore가 거기에 라는 말을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영어로는 In Singapore 대신에 There가 온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There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Some rules는 rules인데 어디에 있는
대열에 있는 some rules가 어떻다? different가 어떤 시니까 뭐 붙여서? 기 때문에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룰러가 아니고 rules. Be different from. 외워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What are the rules? 룰러 없는데 왜 자꾸 자란 얘기를 자꾸 합니까? 오케이. What are the rules의 뜻은? Rules는 뭐 어떤 규칙이 무엇이니 그 규칙들은 그럼 여기다가 그 규칙이란 말 앞에 뭘 붙일 수 있을까 우리말로? 다른 규칙. 그러면 여기다가 the rules 앞에 뭘 쓸 수 있을까? Rules. Okay, 그 다른 규칙들이 뭐가 있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다른 규칙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이 뭔데?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오케이. 그랬더니 Don't drink soda or eat. 아이고 미안. 그래서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rothers in the park. 됐습니까? 자꾸 너무 많아가지고 좀 줄여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맛있지 말아라 소다를. 소다가 뭔데? 청량음료. Don't drink 해라. 이신데? 네, 이시 먹지 마라. 여기에 don't가 생략된 거야. 네. don't이야, don't it. 네. 그래서 먹어라가 아니고 먹지 말아라. anything을 in the subway. 뭐지? 지하철에서. and 먹이 주지 마. don't feed 새들에게. feed에게, birds에게. 오케이. 그래서 콜라 마시지,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 Don't drink soda. 또는 뭘 먹지 마. Or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밥 주지 마. And don't feed birds. 누구한테? Birds한테. 어디서? In the park. In the park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 Don't drink soda. 또는 먹지 마. Or eat 어떤 것을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오케이. 그리고 먹이 주지 마. And don't feed 누구한테 right 어디서 in the park. 오케이. Excellent. 됐습니까? 다음 문장. Really? Anything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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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Really? Anything else? Anything else? Anything else? 이것도 무슨 뜻일까? 정말 그밖에 다른 건? 그 외에 다른 건 뭐 없니? 다른 규칙은 또 없니?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네. 정말이니? 그거 말고 다른 건 또 있을까? Really? Anything else?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정말이니?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그랬더니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Flush. Flush.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have to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To flush the toilet. 화장실 변기 문을 내릴 때. 오케이. 자, 이거 플러시 하다시 앞에 투 붙었네요. 그럼 몇 가지 될 수 있어? 네 가지. 뭐뭐? 뭐 하기 위한 해서. 중에서 잊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아, 잊지 말아라. 변기 물 내리는 것을. 그렇죠. 자, You will have to pay. 자, will이니까 무슨 뜻이고 할 것이다. have to니까 해야만 한다죠. 네. 그럼 할 것이다 하고 해야만 한다 합치면 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pay의 뜻은 pay의 뜻은 벌, 그러니까 너는 벌금 fine을 미래니까 해야만 하는 거니까 내야만 할 것이다. 됐습니까? 네. 넌 내야만 할 거야. You will have to pay. 넌 내야만 할 거야. Will have to pay. 미래랑 의무를 섞었어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have to pay your fine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무엇을? To flush the toilet. 너는 내야만 할 거야. You have to pay a fine. Okay, 죄송합니다. 그래서 okay, thank you. Oh, thank you. Oh, thank you. Okay, 알겠습니다. 잘한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ay, 그래서 교재. 춥습니까?